다 나예요, 나. 나. 내가 우주의 근본이다. 이거 아신 분들이, 위대한 철학자는 이거 안 분들이, 위대한 도인들은 그냥 이거 안 사람이. 위대한 도인 아니라 그냥 평범한 도인들이라도 다 저거 알아서 도인 자격을 얻은 겁니다. 성자 소리 듣는 사람을 다. 그러니까 지금 많은 걸 밖으로 찾아가서 뭔가 답을 내려고 하는데 노자에도 나오죠. 밖으로 찾으면 찾을수록 더 진리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. 안으로 들어와야 돼. 밖으로 나간다는 거는 보세요. 지금 이 참나에서 하나 한 차원 아래가 생각, 좀 더 아래가 감정, 좀 더 아래가 오감입니다. 거칠기가 이래요. 그러면 밖으로 나간다는 건 진짜 오감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. 오감 대상을. 오감의 대상 속에서 진리를 찾겠다고 이렇게 헤맨다는 거죠. 더 멀어졌죠. 참나로부터. 안으로 들어가세요. 그래서 제일 참나를 만나는 쉬운 우리 몰라선이죠. 최상승선은 한 생각 일어났을 때 어디서 나왔니 해버리는 거예요. 바로 돌리는 거예요. 한 생각이 딱 일어나. 감정 오감은 건들지도 말고 한 생각 딱 일어났을 때 몰라 해버리는 그 생각을. 몰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? 말짱한 자기가 있어요. 한 생각 일어났을 때 몰라 해버리고 존재해보세요. 그 상태가 여러분의 참나 상태입니다. 그냥 말짱한 상태. 이거를 아니 느끼긴 하는데 말짱한 거는 이거는 뭐 이게 도라고요? 예, 그게 맞아요. 그게 맞는데 이걸 우습게 알아요, 사람들이. 정신 좀 차렸네. 이거는 뭐 군대 가서도 차려 하면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. 어렸을 때 수업 학교에서 수업 들 때 야 집중해. 그럼 그게 사실은 깨어나라는 얘기. 집중해. 정신 차려. 넋나가 있는 사람 보면 야 정신 차려. 눈빛이 돌아오죠. 넋나가 있어요. 눈이 풀려 있어요. 근데 정신이 또렷해지면 너 정신 차렸구나. 우리가 다 알고 살고 있는 그게 여러분 시공을 초월하는 요결입니다. 딱 정신 차리고 있으면 거기에는 생각, 감정, 오감으로부터 초연한 나라는 존재가 탁 드러나요.